갈래.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집에 갈래. 얼마나 달라고? 마지막이다. 뭐야 저 피지? 내 눈앞에 뭐야? 어 저건 뭐야? 갑자기 저 뭐야? 어이 깜짝이야. 아 이러면 씨, 아 안 되는데. 아, 우선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이번에 내가 간다. 나는 왼쪽으로. 저 죄송한데 그 아이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이유? 아이유? 네, 저는 방송하는 최군이라고 하고요. 그 아이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아, 클럽 아이유예요. 에이유? 아, 에이유인가요? 이거예요? 야, 저기예요? 아니요, 지금 어제부터 직원인데. 여기예요? 아, 여기요, 여기. 아,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번 아이 컨택 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예 방법은 좀 다르죠. 아, 이거, 이곳이구나. 오케이, AU 찾았다. 콜. 그거, 그거고. 그럼 여기, 그럼 정말 죄송한데, 혹시 세컨드 어딘지 아세요? 세컨드는? 세컨드 여기 어디요? 여기 케밥에서 왼쪽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도장을 찍고 있어서 좋았어. 두 번의 얼굴 마크. 세 번째 말을 걸었을 때는 이제는 한 번에 거절하기 힘들어지지. 왜? 대한민국은 얼굴 세 번 봤을 때는 거절하기 힘들거든. 왜? 저 친구들도 이쪽으로 올 때 뻔하거든. 내가 여기를 몇 번 바꿔도 동선이 저쪽으로 절대 안 가더라고. 저 친구들도 무조건 여기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곳에서 스탬프를 찍는 척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 이쪽으로 이렇게 오지. 감독님 세컨드를 찍는 척 해주세요. 그렇지. 자 세컨드가 여기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여기 세컨드 가시는 길이세요? 아니요. 예? 하카시. 예? 하카시. 세컨드 다 갔어요. 하카시비. 아 저거예요? 네. 그럼 저기도 여기 랜드마크예요? 아니요 여기 그냥. 저거는 클럽이에요 아니면 뭐 바? 바예요. 아 그런 거구나. 아 직원이세요? 아니요 저희 한전.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오늘 대구에 와서 랜드마켓처럼 개그맨 최군이라고 혹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그래갖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쭉 찍고 여기서 이제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 뭔가 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이벤트 해드리고 그런 건데 그럼 들어가서 이제 계산하시는 거죠? 계산은 둘 중에 한 분이 사시는 거죠? 네 이거를 가져가시고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걸 마음껏 쓰시고 혹시 여기서 몇 시까지 드세요? 1시간 정도? 그러면 지금 10시 43분이니까 11시니까 제가 여기 한 12시까지는 올게요. 인터뷰를 하다가 그럼 그때 쓰고 돌려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원래 왜냐면 근데 진짜 사드리는 뭐 공짜 그러니까 돈내 오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들어가면 카메라 들어가면 부담될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은 뭐 나중에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동전 주우시고요. 감사드립니다. 핫가십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오케이. 한 시간이라. 근데 어차피 저 안에는 방송 못하거든. 아 핫가십. 아 핫가십. 저기서는 어차피 방송 못하거든. 아 잠깐만.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빠라고 하더라고 빠. 저기서는 어차피 방송 못 하거든. 아니 제발 이혼아. 카드 받았어요.
아. 그니까 학가십에서 방송이 되는지 물어보자 그러면. 윤성아 들어가서 서울 방송국에서 왔는데 여기 학가십 가서 방송 되냐고 물어보고 할 수 있겠냐고 좀 물어보고 왔다. 촬영을 어 빨리 어 어서. 그래 어떻게 됐어? 뭐? 손님들 뒤에 나오셔서 저희만 찍는다고 해도 손님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시오. 유리야, 이리 와. 앉아봐, 이제. 숙소 어디야? 은신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여명을. 아, 교훈밖에 없는 줄 알고 기대가 좀 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핫이슈 지원받고 있어서 방송을 못 보거든요. 아 계속 하세요 하세요. 저 지훈아 우리 저 저기 그 저기 그거 드려 그 뭐야 그 뭐 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구나. 네, 제 삼각대 급해가지고 못 가져왔어. 삼각대 그 있으면 드려버리고 없어도 아 나도 비춰줘요. 아 네. 제가 초보라 가지고. 글씨를 좀 키우고. 아 시공 걸고. 아 시공 걸고. 나도 방제 우리. 황제! 어. 내가 넣을게. 황제. 나 술 좀 먹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예 드셔. 너 지금 맨정신에는 방송을 못할 것 같은데. 아이, 그럼 그래. 드셔. 대구 동성로. 양세비님 맞죠? 네. 왜 19금 못 걸어요? 아이폰이라서 다 걸어가. 아 아이폰은 19금 못 걸어? 네 걸어달라고 해놔요. 야 그지 같은 거 개발자들이 빨리 해야지 그런 거를. 그래서 제목에 19금 걸어달라고. 네, 책임.
너무 많이 늦었죠? 아니야. 근데 왜 못 끈다고요, 아까? 유비존 지금 지원받. 아, 아이고 뭐야, 환불님이 170개 최군계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크리 형 반가워요. 환불이 형, 에이 또 좀 여기 있다 싸요 형님. 여기 있다 싸요. 원래 대구가 막 씨바 씨바 하라는 게 뭐 네, 약간 억양이 세가지고. 한잔 합시다. 네. 소주 소맥. 아, 그럼 소맥? 약하고 그냥 소맥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약하지? 이거 준코 있다던데, 준코. 준코요? 저도 그러니까 대구 사람이 아니라 대구에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길을 잘 모르는데 내가 알아볼게요. 최근에 한국으로 넘어가고 그래도 우리 홍합탕도 왔고 하니까. 네. 자, 소개를 하자면 여기는 우리 유지훈. 네. 최군TV PD 촬영감독. 나랑 일한 지 6년 됐고. 여기로 보자면은 나랑 일한 지 몇 년 됐노? 7년. 7년밖에 안 됐다고? 그럼 네가 5년이다. 너 5년? 7년. 이윤성 팀장. 현지팀을 담당하고 있고 그 군TV의 전체적인 거를 조율하고 있고요. 네. 열분성 고맙습니다. 내가 미쳤어님. 그리고 저는 최군입니다. 방송 시작하신 지가 170일 정도 됐고요. 전번에 체육대회 때 체육팀이랑 말씀 몇 번 나눴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럼요. 그 우리 숙소 안에서. 아니요? 말 안 끝났잖아요. 숙소 안에서 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밖에서 운동할 때 그때 얘기했었죠. 그때 본인 양세비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그 아침에 되게 공동으로 해서 방송하길래 네 안 그래도 한번 방송 저도 야외 방송 나가서 최근에 뭐 될까 하려다가 말았던 거 민폐일까봐. 근데 뭐 제가 뭐라고 뭘 돼요. 잘 먹겠습니다. 네.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70일. 저 실례합니다. 제가 여기 MBC 그 신인 개그맨인데 방송하고 있는데요. 개인 방송인데 여기 계신 분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미리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놓고 찍히는 거 아니고 전체 하면 아니,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예, 나와도 상관없어. 저희는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미리 고지를 해드리는 게 예의니까. 얘만 나와요? 아니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되게 막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점.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예, what? 띵꼬가 뭐예요? 배려. 그거를 이상하게 왜 물어보는데 괜찮아요. 엄마는 어떻게 주문하는 벨이 있어요? 주문하는 벨이요? 네. 아 고객님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여기 주문하는 벨 하나만 주세요. 찡. 예예 예. 어우. 어우. 그. 어. 예. 어우. 어. 간이 없네? 네, 방금 먹었어요. 아이고. 제가 방송을 잘 못하게 해서. 제가 방송 스타일이 약간 발랄하거든요?
내가 약간 발랄하게 괜찮죠? 그럼 지금 처음이니까 약간 그냥 뭐 실례지만 저보다 웃음을 3살이요. 그럼 나도 서른하나니까 뭐 편하게 친구처럼 해요. 네. 반말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찐꼬가 이거예요. 찐꼬. 찐꼬? 뭐 찐꼬라 그러던데. 찐꼬. 찐꼬. 매너 채팅. 세비 환불님께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실화입니다. 네.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방송을 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170이라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들으려고요. 왜냐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궁금할 거거든요. 아, 그래. 좀 이따가 여섯 번까지 물어볼 거예요. 주사가 혹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사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 주사가 있다면 네. 좀 야해. 야? 어떻게 야하시길래 최고님이? 아, 주사 맞다잖아요. 걸렸네. 아. 아니, 방송 여러분들 방송 키면서 왔는데 최고님 뭔가 얼굴이 빨가시어가지고 난 더워가지고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빨리 가라고 최고님 갈 것 같다고 그래서 가슴이 쫄렸거든요. 아, 건망증이 좀 있어요. 아, 건망증. 전 난독증이 있어요. 난독증? 아, 요거 아까 지금 아직 뜨거울 거예요. 그래도 좀 맛있지 않습니까? 뭐 돼지고기예요? 아니, 소고기죠. 스테이크. 많이 차가워요. 우리 칠군님이 이제 따뜻한가 봐요. 아, 축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축구 선수였었거든요. 제가 7년 동안 축구 했었거든요. 다리는 굵어요. 팔만 얇고 안 믿기죠.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다가 그만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7년. 그러면 포지션은? 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데는 그냥 미드필더로 고등학교 때 하고 원래는 포드가 주 센터포드가 주 포지션이었거든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이번에 20세 대표 백승호. 잘생겼다. 우리나라 말고. 저요? 델리 알려. 토트넘에. 왜요? 나는 보통 여자들한테 뭐나 물어보면 호날두, 메시 할 때 델리 알리가 나오네. 아, 델리 알리가 저희 아버지 닮았거든요. 제가 방송국에 저희 아버지 사진 올렸는데 다들 공감해요. 델리 알리 닮았다고. 이번 시즌 스물 몇 골 넣었죠? 네? 이번 시즌 스물 몇 골 넣었죠? 스물 몇 골 넣었다고요? 네.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축구 좋아하세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토트넘 창단 이후로 그 130몇 년 만에 토트넘 손흥민 그리고 델리 알리 해리 케인까지 해서 세 명의 선수가 골을 시즌 20골 이상 넣은 첫 해. 그 중심에 델리 알리가 있죠. 아는 척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예. 아, 저는 잘 축구 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 원탁님 1490. 고맙습니다, 형님. 아, 역시 우리 원탁님. 아이고, 멀루아즈님은 또 오체 공개를. 원타님, 애조님, 멀루아즈님.
유튜브님 뭐. 야. 맞습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몰라즈님이 또 5채 공개. 감사합니다. 스트레이님이 또 채 공개 170개. 감사합니다. 아, 월초. 12시가 지나가지고. 야. 고맙습니다. 근데 월초인데 와줬어. 아, 저요? 아, 저는 괜찮아요. 일본산이. 약간 가뭄이거든요. 술 한잔 먹읍시다. 네. 주량 어떻게 돼요? 저 맥주 피처 두 병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전번에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소맥을 먹어봤는데 괜찮던데요? 그래요? 소맥 고소하지. 저 아직 술 맛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분위기 때문에 약간. 스피리치님 또 최군계 감사드립니다. 아, 17개가 최군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 또 마이무야 미쳤나봐. 니가 니 주제에 510씩 이게 웬 말이냐. 마이무야. 스피리치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무야 왜 그랬냐 하지 말지. 방송이 감사하다고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실러야 고맙다. 지금 여기 팬분들 중에서 흐름이야 그런데 최근님 리액션 같은 거는 잘 안 하세요? 안 해요. 흐름이야 하면 제가 하나. 아 몰로아즈님이 천군계. 역시 우리 차기 열혈 몰로아즈님 천군계 감사드립니다. 감독드리고. 야, 야, 텐신님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다린 100개 고맙습니다. 야, 먹자. 수고했어. 짠. 야, 따 우리 세아 오빠님 고마워요. 아니, 여러분들, 저희 방에서는. 별풍선이 터지면은 유미야 이런 거 있어요. 우와 1, 2, 5, 3개. 누군데? 제이 제이 씨. 팬클럽 가입을? 이거 자기 팬 아니야? 아닌데요. 처음 보는데. 아 저희 방 매니저님인 것 같은데요. 대박이다. 매니저님이거든요. JS. 누구세요? 우와. 깁스킴 드론이 11개. 아, 발전. 저희 방 팬인데. 아, 우리 또 비행이 아, BJ 고양이 발자국 님 또 고마워요. 심쿠야. 아이, 뭘 들어와지 님. 천군계를 또 깨셨죠 지금? 아니 나는 깨는 거 아니야 지금? 늘 취해 있습니다. 아 원래 그 술을 많이 마셨어요. 몰라지님 고맙습니다 진짜. 아 뭐 카운트야 또. 어? 곰돌이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 뭐야? 앤드리스 러블님께서 2514? 2514가 뭐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 와, 땀에. 2514개를? 앤드리스 러블님은 누군데? 저는 모르겠네. 파티님이야? 아이디가 안 보이거든. 아, 우리 파티 형님이세요? 앤드리스 러블님께서 기운 좀 내세요라고. 아이고. 오늘 힘드셨어요? 아이, 뭐, 그냥. 힘들었다기보다. 네. 와 응차야 미쳤냐? 어? 야 나이씨 또 500개. 와 나이님 500개 응차. 아이고 미쳤어 미쳤어. 그만해 더해줘. 고마워. 아 민건아 또 왜 마이크를 왜 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게스트가 왔는데 게스트 목소리가 잘 아, 들려요. 아 저는 괜찮은데. 그래? 네네 네. 그럼 줘. 아니요 주세요.
오늘 제가 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피곤하시니까. 이거 뭐 버튼 눌렀는데 괜찮아요? 좋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방금 저 이봉주야? 네? 뭐였어? 어, 제 건데요. 어. 네. 오빠가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자, 러브샷 한번 하자. 러브샷이요? 아, 저. 아, 민건이 고맙고, 계속. 고마워, 50도씩 고마워. 아, 그래. 왜 러브샷 뭐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사는 줄 알았지, 러브샷. 아이, 무슨 처음 만났는데 무슨 그런 문란한 행동들을 무슨. 내가 지금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닌데. 와. 뭐 기대 좀 하셨어요? 아, 킬러야 100개 고마워요. 난 이런 러브샷은 처음. 나 안 그래도 남자랑 러브샷도 처음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뭐 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혜연이 저 소주 조금만 하고 맥주를 조금만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해드릴게요. 러브샷이요? 네. 아 괜찮아요. 여기 딱 하면 안 되겠다. 머리카락 때문에. 아이고 또 누구고. 저 되게 남자 터치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왜 성감대가 많아요? 이루소야님 또 17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아 아니야. 왜요? 맥주 하나 컵밥을 나누는가요? 성감대가 있어요? 네? 아니요 저 아직 제가 모태솔로는 아니거든요. 아 아직 저 수천업입니까? 네 아직 난 경험이 없어요? 없는 네, 천연 기념물이거든요. 그거 왜 천연 기념물이에요? 포장하지 마요. 아 저 그럼요. 아니, 천연 기념물이라는 거 그냥 유적지에 발견 안 된 고대 미술품.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뭐야 왜요? 남자친구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 솔로는 아니고 모태 솔로를 모태 솔로. 그런데 그런데 아직 경험은 없어요. 제가 약간 겁이 많아서. 뭐가 겁이 와? 민건아 104개 고마워. 안녕하시죠. 야, 204개 고마워, 민건아. 왜요? 아, 자꾸 리액션 하고 싶어. 하지 마. 알겠어. 아니, 제가 오늘 리액션 하면 우리 최근에 동원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스트로 나와서 내 리액션 그걸로 나오면 우리 양세바리 팬들이 그런 거는 좀 속상해하지. 와 나이 자 나이님께서 싸 일찍 와 싸 일찍 빨리 싸라고 예 감사드립니다. 왜 다들 양세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세빈님한테 왜 그러세요? 아 최군님이 양세발님이라고 좀 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양세발이라고 할 거냐고 하잖아요. 그렇구만. 호빵맨 언니 아니 가도 됩니까? 너 죽을래? 너 3시간 전부터 가도 됩니까? 그래도 저렇게 가도 됩니까 말하는 건 잡아달라는 거죠. 나, 여자분이에요? 나이님 삼삼상에 감사합니다. 여자 맞아. 나이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는 삼삼상에 참여하는 게스트랑 뽀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제가 할까요 하실래요? 여러분들 제가 할까요 하실래요?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할까요 하실래요? 저 도망가도 되나요 진짜? 놀래라. 때리는 줄 알았어. 안 할래요. 제가 도망가요. 안녕히 가세요. 아 여러분들 제 2부 양세비와 시작하는 최군 TV 아니 양세비 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최군님 가셨고요. 지금 아 담탐 가시는 거구나. 아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님들은 원래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 축구했어요. 혹시 뭐 그 축구에 대한 궁금한 거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전 꼰대 아니에요? 꼰대? 네? 꼰대. 터치도 심하고 막 스킨십도 심하고. 아, 깜짝 놀랐어요. 배려도 없고.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욕해도 돼요? 네, 하세요. 아, 욕을 해도 되는구나. 완전 그냥 스레. 스레. 왜? 네, 그쵸. 잘생기셨다. 저요? 최고. 야. 더 낫죠, 제가. DJ 하셔야 되겠어. 아, 그거는. 자, 2부 여러분들, 양세비와 함께하는 2부. 우리 뭐 PD님이라고 하셨나요? 아, 그냥 뭐. 그쵸, 네. 네. 양세비와 함께하는 2부. 네. 최고인. 아, 이영호 님이에요? 아, 매니저님이에요? 이영호님이에요? 이영호님이에요? 제가 이영호님을 모르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는 아는데. 아, 아니구나. 아, 놀래라. 진짜 이영호님인 줄 알았잖아. 자,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매니저님들이라고 하셔야 되나? 같이 놀고 싶은데 되게. 야, 우리 나인이 517개 선물 감사합니다. 룸이야.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 최근님이. 별풍선 리액션을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아, 좀 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세빈님 실제로 마카오 그러진 않으니까 받아치세요. 알겠어요? 저도 설마 최고님이 아프리카 방송을 얼마나 하셨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저도 그냥 아 그냥 방송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 보다 생각합니다. 나인님 별풍선 17개 선물 감사합니다. 가게 이름이요? 경성주막이요. 경성주막. 우리 나인님 또 17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이민건님 3. 2. 지금 뭐 터져, 지금 막 뭐 터질라고 그러는데? 지금 공 4개짜리 터질라고 그러는데? 아니구나? 저 이거. 아, 네. 뭐가? 공 4개짜리가 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 아, 원래 민그룹만 있으신가 봐. 내가 원래 얘랑 술 많이 드셨어요? 아, 기분이 좋아서 그냥 많이 먹었습니다. 왜 대구에 이쁜 여자들 많이 만나가지고? 그냥 많은 시민분들이 반겨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빨리 먹고 일어나려고요. 빨리 먹고 일어나서 입국컷인가요? 아니요. 왜? 아, 2차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세비 콩스님 감사합니다. 2차 같이 가면 근데 양세빈님은 그거 안 받아요? 월초풍? 아, 월초풍을 뭐, 아, 이게 월초풍이구나. 아직 이런 거는 아직 한 번도 받아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미안해가지고. 아, 저는 괜찮아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이니까 후레자식 세잔 합시다. 후레자식 세잔이 뭐예요? 아니 늦게 왔으니까 이제 혼자 세잔 먹어야죠. 같이 쳐야죠. 아 후레자식 맥주로 그래. 제 소맥으로 하면 약간 진짜 방송이 안 됐어요. 그것만 드세요. 야. 세빈님 방송한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하면 벌써 네 번째예요. 그렇죠. 어때요? 할만해요? 네. 제가 나인님 112개 고마워요. 112 어때요? 이제 한번 너무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뭐 때문에? 나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방송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못 미친 게 있을 건데 기준이야? 시청자도 일단 없고 몇 명이 기준이에요? 저 20명 그러니까 좀 잘 나오는 기준 20명 한결 잘 나왔으면 하는 기준은? 요즘에 잘 나오면 30명까지는 가는데 본인이 원하는 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되지 않나 하는 기준은? 본인이 잘 되지 않나? 저는요 딱 진짜 고정 시청자 40명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BGF 풋살대회 봤어요? 그때 나오시죠 한 번? 안 그래도 제가 그거를 저 뉴비전 운영장 담당자님께 말하니까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거를 신청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멤버가 다 짜여져 있을 때 알아가지고 몰랐었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체육대회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사쿠멜펑 팀이었거든요. 파란 색깔 팀. 거기 축구할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여자니까 또? 네 이제 약간 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지금 몇 명 본다고? 20명? 네 20명. 그러면 40명이면 만족이고? 네. 제가 그러면 부족한 20명 보내드릴게요. 유장광이랑 이민건이랑 마마무랑 그 다음에 카이카이랑 가라 오세요. 니네는 가라. 마마무는 1인 거의 100인분 해요. 혼자서 거의 한 달에 한 채팅을 한 13만 번 쳐요. 예. 뭐라고요? 누가 나도 가야지? 아 가지마. 18개 감사합니다. 마마무는 누구예요? 마마무는 내 방송에서 채팅 제일 많이 하는. 근데 진짜 이런 채팅 많이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방엔 진짜 필요한데 채구님 같이 방송 시청자가 많은 분들은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아이 그렇죠. 조금 아니 사람이 1000명, 2000명, 3000명 봐도 그렇죠. 한 놈만 쓰니까 남들이 봤을 땐 야 이 새끼 주작기 돌렸네. 이 새끼 시청자 주작기 돌려가지고 딱 봐도 채팅은 두세 명밖에 안 하는데 사람은 몇천 명 보내. 그런 의심을 사게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아니 글이라도 다양하게 쓰면 몰라. 마주자 축구. 아유 그렇구나. 그럼 나랑 한번 대결 한번 할래요? 무슨 대결이야? 백만 오빵 페나... 제가 100만원이 지금 어딨어요.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킥 대결에게서 막말로 포워드 출신이니까 네. 페널티킥이 사실 골 넣기가 더 유리하잖아요 확률은. 네 저는 맞고 네 그대는 차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번을 차서 내가 10번 이상 막으면 내가 이긴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게 해서 100만원 누구 이름으로 기부한다. 기부? 좋아요. 진짜죠? 저 너무나 자신 있는데. 내일 여기 근처에 그런 거 할 만한 데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운동장은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봐 볼게요. 혹시 하실 거면 진짜 제가 알아봐요. 근데 언제 내려와 여기를 또? 네? 언제 내려와 또 하러? 당장 내일 광양 가기 전에 하고 가야지 꿀잼. 내일 광양 가요? 네 괜찮. 저 고향이 광양인데. 광양 전남 드래곤즈. 야!
제가 광양 사람이서 지금 대구에 올라 자취하고 있거든요. 왜, 왜, 왜? 아, 제가 할게요, 차라리. 제가 하면 차라리 저 더 낫거든요? 남자 가면은 이게 좀 그래요. 모태솔로라 확실히. 아니, 모태솔로가 아니고 모태솔로라니까요. 아니, 이게 봐봐요. 모태생로. 네? 어, 광양 출신 이선빵님 어서오세요. 네, 저 광양여고 출신이에요. 순천 중앙초등학교 안 알아? 기성용 나온대. 저희 기성용 아버지님이요. 저희 집 앞에 교회 다니십니다. 기영웅님. 와, 몰라요. 아, 성함이 기영웅님이야. 광주 축구협회 회장. 강원 축구협회 회장 손흥정. 손웅정. 손흥민 아버지. 야. 우와, 순천에 가면 기성년 빌딩 있어. 지렸다리 지렸다. 아니, 어쩜 이런 인연이. 네, 아, 그래서 지금 순천 가시는 거예요? 네, 광양에 이제 대안학교가 생겨서. 아, 내가 거기 강연하러 가는데. 아, 이제 순천에 가는 거지. 이 이름은 양세빈은 원래 이름이에요? 아니요, 본명 있어요. 그럼 우리 세빈씨는 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다가 뭐 불의의 부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축구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아빠가 하라고 해서 계속 해왔던 건데 이제 똑같은 데를 계속 다치니까 고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를 다쳤어요? 발목을. 아하. 그래서 이게 오른발잡이였는데 왼발을 잡고 이제 노력을 써가지고 왼발잡이를 했죠. 양발잡이가 됐구나. 네, 양발잡이가 됐는데 계속 다치는 거예요, 똑같은 데가. 그러지. 그럼 이제 내가 또 노력을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아이스박스만 들고 다녔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내 밑에 애들은 게임을 뛰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제가 제멋대로 행동하니까 감독님이 너 짐 싸고 집에 가! 했는데 그냥 진짜 짐 싸고 왔어요, 집에. 이제 엄마 아빠는 너 왜 왔냐고 그랬는데 아 그냥 휴가 받았다고 한 일주일간은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도망갔어요, 대구로. 그래서 대구로 왔던 거예요. 언제 도망갔어요? 18살 때. 지금 23이고? 네. 5년 동안 지금 도망온 게 5년 차예요? 네? 도망온 게 지금 5년 차야? 네. 대구는 대구 FC 있는데. 대구 FC 게임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저 바로 일주일 만에 부모님이랑 연락했어요. 방금 지나갔는데 카메라 하나로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제 최고님 방송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는 안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로는 몇 봐요. 저번에 열심히 하시네요. 인상을 좀 주세요. 즐겁게. 약간 무서워요, 처음에 왔을 때. 아, 자꾸 인상 쓰고 계시니까 좀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세비가 오니까 좋구나. 오늘 힘드셨대요. 왜 힘든 척을 안 하세요? 어? 오늘 야방이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매니저님께서 하시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힘들어 보이는데 왜 힘든 내색을 안 하세요? 누구한테요? 시청자분들한테.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냉정한 거예요. 내가 몇 시에 들어오든 그 사람이 오전부터 봤든 지금 들어오든 그 사람은 지금 순간의 재미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친 모습 보여주고 내가 여기서 힘든 모습 보여주면 그 사람한테 난 힘든 사람이에요.
가끔 약한 모습도 필요해요. 안 돼요. 야. 어, 이거 초점이 안 맞아요. 프로는 그래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생생 대망이에요? 야, 콩합당 시켜서 먹는 꼬라지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지금까지. 아유. 누가 먹었어? 누가 시켰어요? 너 먹었어 홍합탕? 한 입도 안 먹었지? 아유, 또 내가 까줘야 되겠네. 또 남자들 아유, 정말로. 나 진짜 홍합탕 시켜서 내 진짜 니네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진짜. 아유, 진짜. 나 홍합 못 먹어. 왜 홍합을 또 못 먹어? 어? 나 징그러운 거 못 먹어. 홍합이 왜 징그러워요? 화화화화화화 못 먹어 징그러워. 드세요. 못 먹어. 어 접시 없어요? 우리 애들 좀 줘. 네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님들 있잖아요. 난 지금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우리 매니저들 아니야. 아 그럼요? 직원이야. 아 직원. 역시 우리 최고님. 홍합. 그 발음이 안 되세요? 역삭. 액자. 홍합. 그렇게 천천히 하면 돼, 되지. 홍합. 에이, 그빨. 역.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액자 속 사진 속에 홍합.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왕바빠. 네, 이거 홍합탕 다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까운데요? 우리 최고님 팬분들, 우리 최고님이 이렇게 씀씀이가 큽니다. 빨리 드세요. 나 홍합 못 먹어 징그러. 이거 어떻게 버려 이거 아까운 거를. 네가 시켰잖아. 네 뭐야 안 먹어 너. 왜 안 드세요? 왜 안 먹어? 네가 시켰잖아. 아니 묻잖아. 너 왜 안 먹냐고 네가 시켜놓고. 어? 맛이 없어서 안 먹어? 아. 맛만 좋구만. 우리 최고님이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드셔보세요. 내가 주는 건데. 홍합 한번 가고. 자, 홍합. 바지락은 좀 드세요? 바지락. 똑똑똑. 아, 진짜. 최고님은 와 시원하지 않아요? 국물은 죽이네. 와 야. 와 이제 그만 드세요. 예? 이제 그만 먹어요. 어. 술 깨고 먹어요. 아니 이제 한 주. 제 생각엔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죠? 아 술이요? 매니저님들 혹시 운전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안
나 지금 종목은 먹었는데? 네? 아, 아니, 국물 많이 드세요. 네, 국물을 많이 드셔요. 나 여명 있어. 영어만 딱 드셨어요. 먹었다. 국물은 맛있다. 네, 국물 많이 드세요. 저 이해해요. 저는 지금 최고님 방송이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는 제가 오늘 캐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님 쉬세요. 오늘 쉬세요.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나? 네. 제가 아까 내가 진짜 쉬려면 방종을 해야지. 왜요? 방송을 켜놓고는 결국에 못 쉬어요. 다만 좀 편하게 하는 건 있지. 나 근데 나는 자기 덕분에 지금 편하지. 아, 그래요? 제가 와가지고 맛있다 막 말을 많이 할까 아니면 말을 조금 덜 할까? 많이 해주면 땡큐지. 그래요, 그럼 제가 말 많이 할 테니까는. 말이 원래 좀 많아요? 네. 방송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어렸을 때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부침성이랑 그런 게 있네. 착한 방종? 착한 방종이 뭐예요? 방종인데 착한 방종. 나쁜 방종. 나쁜 방종은 한참 볼만한데 끊은 거. 그래요. 딱 술 기분 좋게 먹고 딱 술 깨는 모습까지 해가지고 방종하면 매니저님들이 힘드시겠죠. 술 깨는 것까지 보여주라고? 아니 그만 먹고 약간 좀 말 많이 하면 술 깨잖아요. 내가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 걱정되는구나? 걱정되죠. 처음 봤는데? 네. 네, 그래요. 아, 여러분들 그 방송하시려고요? 양세빈님 만났는데 사실 이렇게 대구 동성로 와가지고 방송하다가 처음에는 술도 먹고 사실 여기저기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신 양세빈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어떻게 좀 진행을 하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예전에 뭐 하던 게스트 방송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리얼한 방송 속에서 리얼함 안에서 진행하는 거라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세빈님의 매력이 더 발산된 최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나 진짜 못 먹어요. 우와, 팬분들. 알았어. 대구까지 오셨네요? 예, 네, 이번에. 친구. 예,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가 대구 살아가지고. 대구 좋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방송을 못 받는 건 사실이에요. 나 홍합 못 먹어. 바지락은요? 나 해산물은 거의 못 먹어. 왜 자꾸 술만 드세요? 좀 안주 좀 먹죠? 왜요? 왜 속상해요? 오늘 내가 봤을 때 방송 최고인데 우리 2차 하자. 자리 좋은데 알고 있습니다. 아, 어딘데? 조용한 가라오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어디야? 가자. 여기서 우회전해서 가면 가자. 홍합 맛있는데? 아, 제 방송 키면 약간 우리 금방 끌 거야. 저는 방송 키기 애매해요. 그냥 여기서 놀고 내일 방송 켜서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가자. 가자. 계산하겠습니다. 나한테 카드 있어. 네, 카드가 없어. 어? 제가 계산. 나한테 카드 있다니까? 계산하겠습니다. 네, 계산 받을게요. 네, 7만 원 받습니다. 네. 네, 3만 원 받으세요.
카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디야? 집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아, 스탱이 들어왔네. 오, 최군계 고마워. 스탱아 고마워. 또 일하러 또 가봐. 에이구. 어이구, 이거 뭐야? 너, 노래 불러줄까, 오빠가? 네. 불러주게 해줘야지, 부를 수 있어. 네? 불러주게 해줘야 부를 수 있다고. 내가 해드릴까요? 아, 그렇소. 불러줘. 불러줘. 아유. 네, 아유. 아유, 그렇소. 에이, 지금 최고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신천대로 이제 아니 내가 여기서 노래를 하든 말든 내가 여기서 알아서 하겠지. 설마 내가 저 사람도 노래하는데 마이크 뺏어서 하니 예의 있게 하겠지. 지금까지 내 방송 보면서 봤으면서. 어디야 윤성아? 멋있지? 우리 애들 멋있지. 세빈은 어때? 나요? 응.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 있었으면 좋겠어? 있었으면 좋겠죠. 제가 혼자 야방을. 너 가방에 이거? 네. 오, 가방 이쁘다. 저희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네. 엄마가 세비 걱정 많이 한다며. 가끔씩 오는데 올 때마다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 에너지가 넘치잖아. 느낌이 되게 대학. 근데 알아듣겠어요? 뭐 그냥 뭐 다 한국 말이네 뭐. 저는 처음에 들고 왔을 때 사투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나를 맑게 못 알아먹는 답답한 애로 취급을 하니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 구글 번역기를 치지. 아 여기야? 깜짝아. 어?
부장님. 안녕하세요. 품방 있나요? 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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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왜 꼭 큰 방으로 해야 돼? 우리 사람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다. 감사합니다. 주문할게요. 너 그 양주를 먹니? 저 양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아 그래? 네, 저 그냥 맥주 먹으면 돼요. 골든블루 선생님 혹시 취급하시나요? 네, 저 연주도 있습니다. 아 골든블루 하나랑요. 네. 그러면은 가스 4병 주시고요. 과일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아우 이거 안주도 많네. 치즈 계란말이 떡볶이도 있어요? 네. 떡볶이 하나랑요. 네. 치즈 계란말이 하나. 네. 그다음에 소세지 아 밥 다 먹었어 배부르나? 그 정도만 해도 그래 그러면은 저기 떡볶이 하나랑 저기 치즈 계란말이 하나만 주십시오. 예, 예. 과일이요? 네. 아 과일은 빼겠습니다. 예, 예. 좀 물은, 밥 물은 서비스로 줘. 물은 뭐 계속 주지 물은. 뭐. 지훈아 노래할 때는 그거 빼자 이거. 이거 이 와이어리스로 하면은 소리 깨지더라. 물은 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직은 물 정도는 뭐 그래요? 술을 안 시켜서 그런가? 저번에 노래방 갔는데 물은 물도 사 먹어야 되던데. 아 그래? 제가 보니까 술을 잘 안 먹어. 1년에 한 제 돈으로 사 먹게 한 다섯 병도 먹나? 다섯 번? 진짜 그 정도로 잘 안 먹거든요 술을. 술을? 네. 그럼 평소에 뭐 하고 지내? 그냥 제가 강아지에. 아 진짜? 네. 뭐 키우는데? 말티즈. 몇 마리 키워? 두 마리. 두 마리? 지금 혼자 살면서 두 마리 키우는 거야? 아니 룸메 언니랑 살아요. 아까 매니저 보시던 분이 룸메 언니거든요? 아, 그래? 지금 채팅 칠라나 모르겠다. 아 그래 그래? 아까 언니가 저 늦을까봐 데려다 줬거든요. 언니가 데려다 줬어? 갈 때도 그럼 언니가 데려와? 아니요 택시 타고. 택시 타면 얼마 거리인데? 한 30분, 20분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어우, 난 두 마리 키우지. 인스타 보니 뭐? 뭐야 이거는? 최근. 최근 그만하고 집에 가자. 오늘 일 낼 것 같다라고. 이거 몇 개요? 오늘 일 안 내면 너 내일 불래. 뭐? 전혀 모르겠어요. 이 3만 개 되는 것 같아요. 두 개. 시청자분들이 최근 일 낼 것 같다 그만 먹고 가자 이런 소리 안 하게끔 먹을 수 있죠. 지금 아직 안 취했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설마. 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 내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잖아. 그래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내가 뭐 실수하나 자신 있으면 됐지. 난 적당히 내가 알아서 끊는 거지. 그렇게 눈치 보고 살다가 언제 살래? 맞아. 근데 저 옛날보다 옛날 방송할 때보다 눈치 많이 본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 20명을 보는데 눈치 보여. 눈치 보여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출 수 없으니까. 아 20명이 보는데 눈치를 줘? 지금 20명 무시하는 거예요. 응 무시하는 거야. 와. 아 진짜로. 아 진짜 무시하는 거야. 아 진짜 이건 팩트야. 아 진짜로. 왜냐면 20명에 네가 흔들려 버리면 200명 감당 못해. 20명 200명 네가 깔고 가야지 2000명 2만 명 들어와도 네가 리더하는 리더가 되고 BJ가 되는 거지. 20명부터 눈치 빠버리면 뭐 200명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안 돼 안 돼. 20명한테 눈치 보면 안 돼. 어차피 네 보러 들어온 거야. 맞아 맞아. 어. 야 역시
난 그렇게 생각하는 바요. 치워. 그럼 시청자가 방송 열어서 BJ가 들어가니? BJ가 열어서 들어가지? 어차피 시청자는 BJ 따라가는 거고 마음에 드는 사람 따라가는 거고 마음에 들면 풍선도 쏘는 거고 그건데 너무 흔들리지 마. 맞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거 양주 우와 뒤에 근데 거울 뭐야 이거 양주 처음 봐요 진짜 뭐 씨 무슨 성인 방송이야 이거 뭐야 이거 까겠습니다 이리와 네 사피러스로 좋네 사피러스? 골든 블루 중에서도 사피러스가 있고 사장님이 사피러스 좋네 야 와 여기 거울 와 이 팀장 더는 내가 리딩 못 하겠네 네. 자네가 리드해서 또 우리 술자리 좀 살려보게 어? 네 자네 우리 이 팀장 이윤서 나이는 26살 남동구 네. 주특기는 역캠킬러 아 그거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근데 그 괜찮잖아? 버리고 싶어? 네 어 주특기는 일반인 킬러. 호구. 아, 호구. 그래. 저기는 우리 촬영 감독 유지훈. 네. 29. 네. 주특기는 거박이일 촬영. 거박이일? 거박이일 알아? 네. 보지는 않았는데 거박이일이라는 그런 거 컨텐츠를 많이 한다는 아니 보지를 거.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알죠 그냥 거박이일 해가지고 이번에도 여군도 있고 뭐 외지레님이랑 나온 거 봤는데 아니 보지를 않았는데 외지레랑 여... 잘 안 봐요 이쁜 언니들 아유, 보면 괜히 아유, 자괴감만 들고 봅니다 이쁜 언니들 나오는 거 안 봤어요 여러분들 윤서 담배도 피울 테니까 네. 주도해서 조금 주도 좀 해라 저 꼰대 진짜 노답인가 진짜 그죠? 한국 하시려고 아니요 뭐예요? 어? 이거 아닌데? 아 그 뭐지? 까먹었다 아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네. 있는데 아 양주 안 드셔보셨다고 했죠? 네 한 번도 안 먹었어 진짜 세요 양주가? 세죠 아... 근데 양주... 맥주는 먹을게요 저 맥주는 잘 먹거든요 그래요? 네 맛도 안 보실래요? 맛 조금만 봐볼게요 그쵸 어 왜 손을 떠세요? 어 여러분들 아 저 커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일반인 킬러에서 BJ 킬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손 떨지 마세요 또 아니 정말. 무슨 소리세요? 손 떨지 마요 진짜 네? 장난이에요 장난 잡아줘 아 컨셉이에요 손떨기 야 방송 천재시네 시원하다 네 조금만 주세요 진짜 네 그냥 양주 안 먹어봤다가 먹어가지고 훅감이 어떡해 그쵸 맞습니다 수에비 제가 한만 역캠이지만은 수에비 역캠이야? 네 어진 역캠이죠 역. 축구 같은 건 방송을 해본 적 있어? 네, 저 이번에 보라. 너도 말 편하게 해. 오빠라 그래. 저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 네? 해. 존댓말이 편하면서 그냥 오빠 하면서 그냥 편하게 말하고 싶어. 제가 이제 운동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존댓말이 편해요. 그렇지. 네. 반말 이런 거 불편해. 혹시 저처럼 양주 안 드셔보신 분 이게 양주입니다 여러분들 에 비싼 것도 아니야 뭘. 아 그래요? 아, 처음 먹는 거면 섞어 먹지 말고 네. 이게 처음이니? 네 그러면은 오빠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거 세다는데요. 아이 사람아. 이건 취하잖아. 아, 이러면 안 취해요? 알겠어요. 너 토텔레콤 어디야? 저 SK입니다. 저도 SK요. 역시 KT만 끊기네 또. 근데 아프리카에선 KT 민다고 하던데? KT를 밀지. 근데 SK가 또 이렇게 통신사마다 달라? SK가 산에 가도 잘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옛날 통신망이 있어서. 응, 맞아. KT시구나. 매번 달라? KT 믿는데 KT가 그니. 보안이 안 돼, 또. 나. 지훈아, 핸드폰 좀 니꺼 주라. 내가. 배터리가 좀. 아, 뭐 달라 그러면 좀 주라. 나한테 있으니까 좀. 충전 꽂으면 되잖아. 네 거. 그, 응? 잭이 닿는데. 그럼 잭이 닿으면 다른 잭을 주면 되잖아. 없습니다. 왜 없어? 차에 그거 놓고 왔어. 차 제 걸로 보고. 아, 줘. 아, 괜찮으세요? 몇 퍼센트인데? 나는 이거 아예 안 된다. 내꺼 핸드폰. 아, 좀 된다 이제. 환장하자. 네. 예. 내꺼는 내꺼 기다리다가는 터 나오겠다. 야, 나 먹어. 짠. 어, 세비. 어때? 쓰다고? 알코올 맛밖에 안. 이게? 네. 주사기 맛 나요, 주사기 맛. 이거는 봐. 자, 암시랑 가는데? 네. 아니 안주도 필요 없는데? 대단하네. 오호. 그러면 너는 맥주만 먹어. 저 맥주만 먹어요. 안 되겠다. 억지로 먹지 말자. 네. 처음 봤는데. 토하면 저 진상이거든요. 저 그리고 술 취하면 울어요. 울면은 술 먹고 우는 새끼들은 나 극혐해. 그러니까 먹이면 안 돼요. 저 맥주만, 맥주는 자신 있어요. 내가 먼저 우는 건 어때? 괜찮아요. 오늘은 뭐 제가 다 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편하게 방송하세요. 내가 술 먹고 은근히 좀 잘 울어. 아, 진짜요? 근데 그니까 술 먹고 오는 사람들이 평소에 밝은 척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던데? 난 밝은? 저, 난 정신질환이 있잖아. 아, 그렇군요. 자, 한국하고! 자, 우리 최군님 한국하실까요? 아이고, 저 내가 먼저 하나. 우리 이 팀장 먼저 해야지. 이 팀장?